람보르기니 우루스 엔진 재원 공개. 605마력 파워. 람보르기니의 CEO 슈테판 윙켈만이 새로운 럭셔리 SUV 우루스의 엔진 재원을 공개했다. 슈테판 윙켈만이 공개한 우루스의 동력원은 4리터 트윈터보 V8 엔진이며, 이는 S8 플러스에 장착된 40TFSI 엔진으로 보여진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605마력의 69.3kg M토크 출력을 지니는 S8 플러스 엔진이 우루스 SUV에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우루스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라인업을 지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윙켈만은 이전에도 우루스가 가장 빠른 SUV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벤틀리 펜타야가와 다음 세대 포르쉐 카이엔에 장착되는 6리터 트윈터보와 W12 엔진을 거론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람보르기니 아스테리온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루스 또한 하이브리드의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전망이다. 만약 하이브리드 버전이 나온다면 이는 2018년 출시보다는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람보르기니는 우루스의 외관 디자인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더욱 넓고 진화된 디자인을 지녔다고 밝혔다. 2012년 베이징 오토쇼에서 컨셉카 형태로 첫 선을 보였던 우루스는 2018년 시장에 출시될 계획을 지니고 있으며 201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 생산은 이탈리아 람보르기니 본사의 산타 아가타 볼로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